거대한 빌딩 숲에서 갈 곳을 잃은 생물들이 모여드는 곳이 있다. 또 이곳엔 그렇게 습지로 모여든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물과의 상호관계, 정서적인 그런 관계가 되게 단순화되고 사라져간다는 그런 슬픈 사연도 깃들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유일의 자연 습지. 하지만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비행기가 들고 나는 김포공항 옆에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거대한 자연이 숨쉬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 대장동. 이곳엔 도시에선 잘 볼 수 없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마을 곳곳에 붙어 있는 제비집. 제작진이 찾아간 날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궂은 날씨였는데 과연 이런 날 제비를 만날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을 통장님에게 제비에 관해서 물어보기 위해 찾아가 봤다. 저 취재 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제비를 좀 보러 왔습니다. 예, 그렇지. 지금 제비가 있어요, 지금. 한 세 마리 정도는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개 올해 두 번, 1회 네 마리, 2회 네 마리에서 두 번에서 여덟 마리가 지금 나갔죠. 제비. 그럼 제비를 지금 볼 수 있나요? 예, 제비는 볼 수 있죠. 아, 그럼 한번 예, 보여주시죠. 예, 예, 예. 통장님의 안내에 따라 집으로 들어갔는데 요게 저 봄에 와서 예. 집을 짓고 예. 또 이제 거기서 새끼를 까고 예. 그리고 이제 6월 달이면 1차 나가요. 아, 그렇군요. 정말 처마 아래 제비집이 있었다. 태생이 부지런한 제비는 아침 일찍 먹이를 찾아 나서기 때문에 낮에 집에 있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이미 새끼들도 부화를 해서 함께 먹이 활동을 하러 나섰다고 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비가 머물렀음직한 흔적이 남아있다. 옛날에는 뭐 집집마다 제비가 있었다 그랬는데 요새는 네. 많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맞아요. 여기 이 동네도 몇 집이 안 와요. 아, 그래요? 네, 몇 집이 없어. 새끼 쳐서 나가는 데가 없더라고. 예전 뭐 혹시 예전이랑 아주 좀 뭐 몇십 년 전이랑 비교할 수도 있나요? 그렇지. 그 전에 우리가 왔을 적에도 좀 덜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없어요. 한 2, 30년 전에 많이 그래도 새끼 쳐서 나갔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게 없더라고. 아. 일부 몇 부분집만 있어요. 일부 부분집만. 네. 여기 이 동네도. 아. 선생님 지금 그러면은 제비가 저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은 없지요, 제비가. 아, 없어요? 네. 아, 그럼 제비. 저러 가면 제비가 있지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보러 가시죠. 네, 그러죠. 제비가 왜 집에 안 있고 딴 데 있어요? 아, 새끼 쪽에나 있으면 있죠. 지금은 이제 크면은 나가 돌아다니죠. 아, 그래요? 제비가 하우스 안에 사나요? 아니, 그나도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어도 얼굴 보기 힘들다는 제비. 아, 저기 있네요. 저기 제비 있잖아요. 네. 제작진은 궂은 날씨 덕분에 창고에서 쉬고 있는 제비를 볼 수 있었다.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창고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제비들. 요즘은 시골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데 대장동 제비들은 이렇게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다. 지붕 밑에 집을 짓고 새끼를 기르는 제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름 철새다. 가을에 떠나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다시 돌아와 여름을 보낸다. 하지만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대표종이기도 하다. 원래 도시화가 요새 하도 심해져가지고 제비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잘 안 찾아온다 들었는데 네. 여기는 경기도
수도권인데 네. 경기도잖아요. 네. 경기도인데도 이렇게 제비가 찾아오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경계 여기가 서울이랑 더 가깝네요. 네. 네. 그렇지. 서울하고 부천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습지가 다른 데보다 좀 많죠. 여기가 우거진 풀이나 예. 습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죠. 지도를 확인해보면 대장동은 논으로 둘러싸여 있다. 분지 형태인 부천에서 대장동의 논은 바람을 만들어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황사나 미세먼지를 배출시키는 바람길 역할을 한다. 덕분에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런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이 매년 제비를 이곳 대장동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통장님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가봤다.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습지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다 여기가 뭐 한 걸어서 한 10분 가면 돼요. 아, 마을에서 걸어서 네. 10분 거리에 네. 습지가 있는 거예요? 50분 거리에. 네. 마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드넓은 논이 모습을 드러낸다. 김포공항 방향으로 쭉 이어지는 이 농지는 제비가 실질적으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준다. 집을 지을 진흙과 지푸라기, 새끼들을 먹일 곤충들이 모두 이 논과 밭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선생님, 여기 농지가 되게 크네요. 예, 지금 그 이 대장동에 농지가 있는 게 한 100만 평 돼요. 또 여기 지나서 저 공항 있는 급자리로 가면 습지가 거긴 많아가지고 거기도 그냥 진짜 그 동물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런데서 김포공항 습지는 서울과 부천 두 지역을 아우르고 있다. 이 공항 습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즉 수도권 도심의 마지막 농촌 마을이 바로 이 대장동인 셈이다. 제작진은 주변 환경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근처 습지로 이동을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태 탐사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만났다. 김포공항 습지에 금개구리나 맹꽁이나 수원청개구리가 관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얼만큼 분포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가 도시 근처잖아요. 근데 네네. 그렇게 많은 생물들이 있나요? 이게 보시면 저희도 사실은 저 강서구에 사는데 그거 잘 몰랐거든요. 지금 여기가 경기권하고 접해 있으면서 아직 대단히 농경작지가 살아있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곳이 다양한 생물들이 좀 사는 공간으로 되는 것 같아요. 회원들을 따라서 습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았다.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아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갔더니 곳곳에 물이 고여 있는 습지 민낯이 드러났다. 풀들도 대부분 늪지에 뿌리를 내리는 수생 식물들이었다. 자연적으로 자라난 갈대와 부들, 고개를 숙이고 좀 더 가까이 이 식물들을 들여다보면 예쁜 빛깔의 물체가 보인다. 바로 우렁이 알이다. 그 순간 습지에서 뭔가를 채집한 박재선 씨. 대체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 얘가 올해 얼마 전에 태어난 금개구리 새끼예요. 아. 지금 이게 등에 두 개의 금 줄무늬가 가장 네. 특징인데 네. 지금 아직 어린 개체여서 지금 등에 줄무늬 금색 줄은 안 나오고요. 여기서 조금 더 커야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개구리가 네. 여기에 이렇게 그 발견이 되는 걸 특히 새끼까지 발견되는 거는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개구리 같은 경우는 생물 중에서도 가장 그 양서류잖아요. 물과 무치 다 건강해야지만 살 수 있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여기 땅이 물이나 땅이나 좀 건강 상태가 양호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금개구리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등 위에 금빛 두 줄 무늬를 지녔다.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이지만 김포공항 습지에서 자주 발견되곤 한다. 생태 탐사를 위해 습지를 이동하던 중 조금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띄었다. 바로 이 정체불명의 깃발들. 몇 톨이란 숫자가 붙어 있는 이 깃발들은 푸른 습지 위에 무분별하게 꽂혀 있었다. 김포공항 습지 전체가 오늘 돌아봤던 전체가 이제 골프장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골프장이 생기는 위치들이나 뭐 홀수 뭐 표시 뭐 이런 것들을 깃대를 통해서 다 표현한 그런 곳이에요. 자연습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인공물들. 곳곳에 흙이 깊게 패인 흔적들. 골프장 건설을 위한 작업이 벌써부터 진행 중이었다. 골프인들은요, 서울에 생기는 처음 생기는 골프장이어서 많이 기대들을 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이곳에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있는 생태계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법적 보호종만 해서 42종이 나왔거든요. 금개구리를 비롯해 맹꽁이와 제두루미 등 각종 법정 보호동물이 안식처로 삼고 있는 김포공항 습지. 수량이 풍부한 경작용 수로와 농사짓지 않은 논과 밭이 펼쳐져 있어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한다. 만약 골프장이 건설되면 이곳에 사는 생물들은 어떻게 될까? 며칠 뒤 제작진은 습지의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시 김포공항 습지로 향했다. 비가 내린 직후라서 그런지 습지는 한층 더 강한 생명의 기운을 뿜어낸다. 그리고 이런 날이면 꼭 생태 탐사를 나오는 사람이 있다. 환경생태연구재단의 최진우 박사. 습지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는 듯한데.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탐사하고 계신가 봅니다. 네, 습지에 살고 있는 생물을 찾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인사. 네. 네, 반갑습니다. 아,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지금 어떤 생물 찾고 계세요? 네, 여기 습지의 물웅덩이인데요. 예, 습지에 살고 있는 개구리나 이제 수서 생물을 찾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만 잡으셨나요? 네, 지금 개아제비, 그다음에 일부 조그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전형적인 논생물인 개아제비. 물자라를 보는 것도 오랜만이다. 멸종 위기인 금개구리 올챙이는 이제 뒷다리까지 나왔다. 되게 다양하네요. 네, 여기 조그만 물웅덩이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으로 논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논생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개구리는 이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 생물로 등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워낙 이제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금개구리가 피신해 살고 있는 여기가 유전학적으로도 또 생물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뒷다리가 나기 시작한 올챙이는 이제 곧 금개구리로 자라나 김포공항 습지를 자신의 터전으로 삼아 번식해 나갈 것이다. 이런 다양한 수서 생물들은 자신들보다 상위 포식자들을 불러들이는 밑거름 역할을 한다.
뜰채로 몇 번 물웅덩이 바닥을 퍼보면 다양한 생명들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잠자리 너무 빨라가지고. 물속 유충이라도. 선생님, 뱀입니다. 어? 여기 뱀 있습니다. 아, 뱀? 네. 여기 꼬리 모습과 여기 주변 서식 환경을 볼 때 아마 흔히 물뱀, 무자치라고 하는 뱀 종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뱀이요? 네. 그래서 여기 조그만 습지 물웅덩이 공간에도 지금 개구리 밥과 많은 말 주변 수생식물 가운데 우리가 금개구리를 봤었고요. 그다음에 개아제비, 장구애비, 그다음에 많은 송사리와 같은 물고기를 보고 아마 그런 것들을 다 포식할 수 있는 지금 물뱀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다양한데 서로 막 먹고 먹히는 관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게 원래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네, 서로가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어떤 개체수를 조절해주고 여러 가지 생태계의 어떤 균형적인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게 이 작은 공간이지만 습지의 먹이사슬 관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거나 그러진 않나요? 스트레스는 인간이 주는 거죠. 네, 근처에 차들이 지나가고 불빛이 쬐어주고 많은 소음이 들리면 그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죠. 아, 그렇군요. 습지가 건강한 생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수생식물에 있다. 특히 높은 키의 부들은 동물들이 숨을 수 있는 은신처 역할을 해준다. 이 부들 사이에서 생물들은 보금자리를 만들고 산란을 하고 또 새끼를 키운다. 한때 논에서 살던 뜸부기, 이제 습지가 녀석의 보금자리다. 부들 끝에 이제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 속에 많은 조그만 수소생물과 여러 가지 미세한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먹이로 하는 수소생물이 살고요. 여러 가지 특히 잉어나 조그만 어류들이 이곳의 산란장으로 이용합니다. 그만큼 이곳이 다른 개방된 수면과 더불어서 많은 수소생물들의 산란장과 안식처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습지는 언뜻 보면 그 가치를 알기 힘들다. 뿌연 흙탕물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생물들이 제멋대로 자라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 꾸밈없는 모습이 진짜 자연이고 습지다. 그 안에서 생태계는 균형을 이루고 수많은 생물이 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나가다 최진우 박사를 본 한 농민이 갑자기 차를 멈추고 통발을 꺼내 보인다.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하는데 대체 무엇일까? 통발에서 꺼낸 것은 아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참개. 참개는 이제 바다 강 하구에서 태어나서 이제 봄철 되면 민물 논습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살을 찌워서 다시 가을에 알을 낳으러 바다로 가는 거예요. 해유성 생물인데 이 참개가 산다는 것이 그 한강 하구의 바다와 여기 내륙의 민물 습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지표 생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생물 종이죠. 농민도 이렇게 큰 참개는 처음 보았는지 신기한 눈치다. 아니 가다 보니까 누가 이거 망을 던져놓은 거 보여서 네. 아이씨 저거 빼이지 그러고 들었더니 이게 있잖아요. 이 정도 크기도 많이 보이나요? 요거는 이 정도면은 한 확률적으로 보면은 한 20% 정도? 이렇게 큰 거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이렇게 예, 이 털이 이 정도 나와 있고 뭐 이러면은 꽤 최소한 3, 4년 이상은 됐지 싶은데 굴포천이 한강으로 흘러드는 범람원인 이 지역은 수만 년 동안 광대한 한강 하구 습지의 일부였다. 1930년대 김포공항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습지의 생태를 유지해오던 곳이다. 하지만 이 건강한 생태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미 시작된 골프장 조성은 물론 근처 논밭들도 개발의 유혹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생물 다양성의 가치로서 습지는 마땅히 보존되어야 된다고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대에서 특히 이 도시에서 습지의 중요성을
생물 다양성의 가치로만 얘기하기에는 되게 한정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습지가, 이 논이 현행법상 땅 주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부 땅은 국가 땅이기도 하고 민간 기업의 소유이기도 하고요. 예로부터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구받은 땅입니다. 더 큰 그 우려사항은 이곳이 골프장으로 개발이 되면 이 수백만 평에 있는 이 부천 평야, 김포 평야에 있는 논이 점점점 이 개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지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 지역을 습지로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재 논 지역을 앞으로 계속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논으로 남겨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심 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 드넓은 습지가 있다. 그리고 그 습지를 온통 뒤덮은 무성한 풀 사이로 수많은 생명이 살아간다. 도시화로 인해 오랜 삶의 터전을 잃은 녀석들. 어쩌면 이곳 김포공항 습지는 그 생명이 발견한 최후의 안식처일지도 모른다.